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저에게 질문 주는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받으려면은 신용등급이 평균 2등급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신용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은행에서는 왜 대출을 해줄 때 신용등급을 중요하게 따지는 건가요? 신용등급을 중요하게 따지지 않았다가 크게 사고가 터진 게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죠. 많은 저소득층에게 일정한 소득도 보장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신용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줬다가 집값이 폭락하면서 왜 폭락을 했냐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그러면서 이제 저소득층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어지니까 집값이 그냥 오를 줄 알았다가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되고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집은 시장에 다 다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집값이 폭락하게 되고 일이 터졌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많은 흔히들 이렇게 비유해요. 신분 사회가 아니다고 하지만 사실상 신분 계급 사회예요. 왜냐 그러면 신용등급으로 다 계급이 매겨져 있죠. 돈 많이 벌고 또 돈 잘 쓰는 사람이 높은 신용이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신용을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빚을 지고 있고 얼마나 또 빚을 진 것을 잘 갚고 있고 내가 카드를 쓴 카드 대금을 얼마나 잘 갚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뉘어지는데 1, 2, 3등급을 상위급, 4, 5, 6을 그다음에 중간, 7, 8, 9, 10을 하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 해결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7, 8, 9, 10.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15%에서 30%에 가까운 금리를 쓰고 있거든요. 이 금리를 빨리 시중은행 정도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신용등급, 신용의 어떤 등급 하락을 막으려면 연체되고 있는 카드 없어야 돼요. 저도 언젠가 한번 5년 전에 미국 가면서 이 카드 대금을 납부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실 때는 늘 조심해야 돼요. 연체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리 대출받은 게 있으면 미리 결제 대출금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잖아요. 주거내 은행과 실적을 쌓아가는 게 신용등급을 올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정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예, 이준석 구속영장 청구 문제가 국민의당 죽이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앞에서 표창원 의원과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머리 자르기인지 꼬리 자르기인지 이 추미애 대표가 또 가이드라인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당 죽이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병호 전 최고위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습니까? 요즘 국민의당이 좀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복잡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요새 심사가 복잡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요. 예, 뭐 죄송하다는 말씀이 먼저이실 것 같은데, 네네. 그 검찰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적용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뭐 공직선거법상 가장 중한 죄 중에 하나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는? 글쎄요, 근데 저는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네. 지금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가더라도 조작은 이유미가 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그 조작된 사실을 혹시나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하고 이용하지 않았느냐 그 제목을 적용한 거거든요. 예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유미 씨의 뭐 저 진술이나 증거나 또 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뭐 진술이나 증언을 쭉 보니까. 네. 사실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것을 뭐 시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네.
그래서 구속까지 하는 건 그렇고, 이제, 만약에 꼭 필요하면 불구속 기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구속까지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여기서 정치적 사건으로 좀 몰고 가지 않느냐. 결국은 안철수 죽이기, 국민의당 죽이기 차원에서 네. 하는 수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표창원 최고, 저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미필적 고의로 인해가지고, 정봉주 의원도 사실 징역을 살고, 10년 동안 자격정지가 되고 있고, 그만큼 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게 BBK 관련해서 정봉주 의원은 그런 판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속영장을 들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사건이다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철수 죽이기다. 이렇게도 이야기 될 수 있는 것. 또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문제까지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납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뭐 지금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부터 먼저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조작 사건은 정말 죄송하고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상층부나 또 지도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말 그 알고서 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유미 말을 믿느냐, 이준석 최고위원 말을 믿느냐의 관점인데요. 네. 검찰이 굳이 이제 이유미 씨 얘기를 믿고서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인데 예. 이것은 결국은 조금 저 그 좀 정치적인 수사 아닌가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을 의식하고 네. 문재인 정권에 잘 보이려는 그런 권력 해바라기성 그런 수사 아닌가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법원에서 판단이 나겠지만은요. 네네. 근데 작년에도 제가 리베이트 사건 때도 네. 검찰이 그건 한 달 이상을 그렇게 국민의당을 괴롭히고 타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결국 그게 다 무죄가 됐습니다. 법원에 가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소할 때 그렇게 한 달 동안 뭐 검찰이 수사하는 걸 언론에 보도하면 국민의당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 네. 무죄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세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렇게 수사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타격을 줬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무죄되면 과연 누가 책임질 건가? 예. 지난 리베이트 사건 때도 그 사건 기소했던 검사가 수사에 뭐 사과했다든가 뭐 책임졌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앞에서 제가 이종훈 박사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관계되는 사실은 팩트는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언론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한데요. 네네. 왜냐 그러면 이준석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해결되면 네네. 쉽게 비례대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잘 봐달라, 나를 잊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들이 오갔다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진실의 어떤 정확성을 떠나서 이거를 연예 기사라든지 상당히 좀 재미 오락성으로 흘러갈 입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멍드는 건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최고위원으로 뽑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당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 자체는 당직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은 저희가 뭐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역사가 아직 뭐 일천하다 보니까 네. 좀 공적인 체계가 조금 부족했어요. 예, 예. 공적인 체계가 충실하게 돼 있었다면은 그런 그 검증이 철저히 되고. 예. 허튼 그런 제보들이 제대로 걸러져서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겠죠. 공적인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예, 예. 그런 이제 단 이유미 씨 같은 그런 이제 돌출 행동 사건에서 예.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게 큰 문제죠.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예.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변화해서 새롭게 해야 되겠죠. 예. 문명호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정말 저는 뭐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앞에서 그 추미애 대표가 지금 이 검찰에다가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문제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주에 그 검찰 수사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좀 수사가 진행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말 되면서 갑자기 조금은 기류가 변한 게. 예. 결국은 추미애 대표가 그런 식으로 머리 자르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 뭔가 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느냐. 예. 뭔가 좀 윗선을 더 연결시켜라. 그런 이제 의도로 읽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오비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이런 지금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는 좀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국민당으로서는 이제 뭐 추미애 대표가 검찰에 사인을 줬고 검찰이 지금 뭐 정권 초기에 어쨌든 간에 정권에 좀 잘 보여주려는 그런 감독관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수사에 사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 추미애 대표도 지금 여당의 대표시면은 국정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운영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 국정을 꼬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예. 저희는 뭐 청와대에 대한 메시지 아닌가 너무 청와대가 이제 여당 대표를 홀대하고 소외시키니까 예. 나도 있다 이걸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두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추미애 대표가 자기가 존재한다는 존재감을 스스로 나타낸 것일 수도 있고 네네. 또 정부에 좀 잘 보여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네. 대표가 뭘 얻으려고 할까요? 정부에 뭐 얻어낼 게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역대 여당 대표 중에 가장 지금 소외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 그렇군요. 뭐 만약에 지금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가 이 여당 대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께서 추미애 대표를 자주 좀 만나가지고 예.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진상 당 진상 조사 조사하셨지 않습니까? 김관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네네. 그 이유미 씨 구속대가 있어서 제가 그저도 그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게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걱정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체 진상 조사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뭐 당으로서는 공당으로서는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자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이유미 씨를 면담해서 조사를 왜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유미 네. 씨가 거부를 했는지 아니면 당에서 면담을 안 요청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이유미 씨를 만나서 한번 저 진술도 들어보고 네. 한번 분위기를 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왜 제가 그 진상조사보다는 4471번님도 이제 청취자분도 그런 글을 보내주셨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좀 더 발빠르게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상 진상조사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가 발빠르게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글쎄 그런 점도 있지만 또 전례로 봤을 때 또 어차피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제가 좀 기타를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결국 이제 안 전 대표께서 사과를 빨리 했으면 사과 빨리 한 대로 또 아마 좀 뭐 또 여러 가지 비난들이 있었겠죠. 예. 네, 그리고 또 두 번 세 번 또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놓일 수도 있고. 예예. 예. 그래서 아마. 안 전 대표께서는 이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네. 이제 저 상황 파악이 된 다음에 아마 한 번에 해서 끝내시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 뭐 그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네. 게. 지금 네.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네. 이게 너무 포괄적인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국민의당 내부에 해당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필적 고의. 글쎄요. 그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그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직접 다룬 이제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연관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위에 뭐 박지원 전 대표님이나 네. 뭐 안철수 전 대표님은 뭐 사실상 그 정확한 아마 보고도 받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이제 도의적인 책임은 좀 져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구체적인 연결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첫 번째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에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서도 문준영 취업 특혜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같이 하자 이런 결론을 냈다라고 말씀을 여쭸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특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 지금 문준영 씨 특혜 추연 문제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말할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건 별개죠. 저희가 뭐 제보 조작을 한 거하고 문준영 씨 특혜 추연하고는 별개라고 보고요. 네. 그거는 그것들을 또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이유미 이준석 그 사건에 있어서도 좀 수사가 좀 정치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이 사건도 특검으로 해서 네. 낱낱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검찰 수사를 저는 좀 신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사건의 예를 보더라도. 예. 너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검찰이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본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눈치를 더 보겠죠. 검찰 개혁이 지금 화두에 있으니까. 네. 뭐, 저,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네. 도출시키지 않겠습니까? 8486번님이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게 고소를 당했다는데, 뭐, 고소당한 게 있습니까? 그걸 반론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데, 무슨 고소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고소당한 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뭘 고소했나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예, 예. 그 8월 전당대회 27일 예정대로 치르기로 하셨죠? 예, 예. 예. 아마 이 전당대회에 안 전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벌써 뭐 오늘 아마 의회에서 대선 실패에 대한 백서 같은 내용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평가위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예. 노동일 교수께서 평가하신 예. 말씀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죠? 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픈 예. 대목인데요. 예. 아픈 대목인데 뭐 그러나 또 노동현 교수님 평가는 너무 또 냉혹하게 한 게 아닌가.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살려나가는 게 오히려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는 한번 실수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 얼마나 더 앞으로 실수를 해야지 완벽한 정치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예. 앞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새로운 변화를 하신다면은 예. 이제 상당히 유능하고 우리 국가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 될 수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새로운 변신을 기대하고요. 예. 정계 은퇴까지 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어디 강원도나 이런 저 유랑을 하고 계십니까? 정신을 좀. 그래서 저도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 뭐 저 어디 뭐 또 오늘 언론에 났던데 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죽장에 삿갓지고 전국을 방랑하면서 뚜벅이 유세를 다니시고 계신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